그러니까 애들이 나중에 결국 비교해 볼거 아니야, 다른 거. 그러면 애들이 담임을 존경하고 한편으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교사의 가장 큰 권위. 생활기록. 생활기록은 몇 글자까지 적을 수 있나요? 자유롭고 세특. 천자고 뭐. 응? 천자는 무슨 천자. 1500바이트. 500자 쓸수 있어. 500자. 네. 그렇게 생활기록부를 저는 그렇게 손쉽게 했고, 그리고 이건 롤링페이퍼인데요. 이거는 저는 롤링페이퍼를 생활기록부를, 예. 네. 자. 이건 한 장씩 가지세요. 생활기록부 행동발달 동료평가로 활용을 했어요. 선생님이 떠오르신 생각을 쓰시는 게 아니고 애들한테 적어달라 그래서 그런 네네. 기록을 갖다 놓으신 애들이 이제 쓸 때, 저거 할 때, 저거는 학급비로 문상 5,000원짜리 세 개를 줘요. 우수 디자인상, 유머상, 뭐뭐상 이렇게 주면, 그 문상 5,000원짜리 받으려고 막 열심히 하는 애들 나와요. 요런 식으로. 애들 수련회 그때 찍은 사진, 단체 사진 찍은 걸 뒷배경으로 이렇게 흐릿하게 해가지고 애들 이름 쓰고 그리고 그러는 거 애들 동기부여를 잘해야 돼. 초등학교처럼 너희들하고 선생님이 같이 있는 게 아니지 않냐. 너희들 정말 내가 긍정적인 표현을 써줘야 되는데 참 조용한 애들은 써줄 게 없는 경우도 있다. 니네들이 좀 이렇게 잘 드러내서 좀 써다오. 그러면 이런 훌륭한 작품이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3학 고3 담임 선생님 같으면은 원서 쓰기 전에 이걸 해서 받는 거야. 받으면 쓸거 많아. 저는 이렇게 써요. 이렇게 미리 아들한테 알려주는데 롤링페이퍼를 통한 동료평가 결과 이렇게 써줘요. 팩트 평가 결과 이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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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고 평가받았음. 애들로부터. 애들로부터, 동료로부터. 그렇게 써줍니다.